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최태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최태선 선생님은요, 저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이 크나큰 신흥과 배려에 의해서 예멘에 뭐 집 하나 재줄라 나갔던 분입니다. 거기서 5년을 사셨답니다. 그때 첫 해외 방문을 했답니다. 외국에 나간 노동자들의 처지, 그때 뜬 눈들, 외부 세계가 이렇구나. 순수한 눈으로 비춰졌던 외부 세계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북한 주민들은 어떤 까막 세상에서 사는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예멘은 어떻게 나가게 됐습니까? 제가 예멘에 나가게 된 거는 예. 69년도 평양에 경비대로 입대했단 예. 말입니다. 이렇게 예. 예. 해가지고서 훈련은 원래 사회안전부를 뽑혀가세요. 경비대는 조선인민군대하고 토대를 다르게 봐요. 조선인민군 병사는 삼춘이 치안대에서도 인민군대에 내보내었죠. 그러나 그때 당시 사회안전부는 반하게 빨간 수박이란 김일성이 말했잖아요. 말이에요. 우리가 왜 안전부 복을 파란색으로 그거는 했는가? 예. 인민들 속에 마음대로 녹아들어서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나 당신들이 속은 철저히 빨개야 된다. 예. 우리 댁에 누가 뭐 찾아서 담화한다요. 보니까나 인사부지 가면 예, 동무 최태선이요. 예, 할까나. 지금 나이 생년월일 집안 뭐 하면서 그때 정치 안전이라 그랬어요. 맨 초시기에 국가법위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땐 정치 안전. 정치 안전이 그거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나와서 경비대 온 거는 다 토대가 8층까지 봐요. 우리가. 비밀 공사구 뭐고 다 만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8층, 12층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제대돼요. 제대되면 허이구 하고 나하고 같이 제대돼서 내가 사회안전부에 들이가갔다면 난 근황 받았죠. 근황 받아준다고. 허위국에서 내린 아이는 다시 문건 쓰고 신원조회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신임을 받은 거예요. 빙고, 맞습니다. 왜? 안전성 경비대는 김일성 족속의 별동대라고 딱 별동대요. 그랬어요. 허위국보다 더 셌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인정합니다. 그래서 거기면서 군대 복무를 하다가 그러면 또 이자 어릴 때는 경비 보초세다가 또 우리를 공병국에 보내요. 내가 거기에서 토대가 좋지. 보위부 학교 가래. 무슨 자동차 면허증 따기도 힘든데 자동차 면허 하갔으면 면허를 가래. 김일성 종합대학 내가 문학을 좋아하니까 문학을 하갔으면 종합대학을 가래. 그거 다 싫단 말이에요. 나는 일하고 파서 그저 일하다 나니까나 양시에 그 87년도인가 부에민 대통령이 왔대요. 우리 평양 산원을 보고 지금 써보고 기대까지 뭐 이거 병원이 아주 멋있다 하나 그러니까 산원과 같은 병원을 재달라. 그래서 김일성이가 공병국 나가라. 그래서 너네가 나가서 너네가 벌어서 너네 공병국에서 그 큰일 하는데 차 사는 거 달러 벌어다가 너네가 다 우리 국가가 너네 안 주고 너네가 우리 신세 안 지니까 그거 좋다. 이렇게 딱 조시가 있다고. 그래서 88년도 1988. 18년도 9월 달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1차도 나갔다고. 1차 나간 사람들이 고생했다고. 대로 나갔으니까. 내가 공병국 병은 화식장에 있어. 양식을 봤단 말이야. 양식 부문. 근데 하루는 김정일이 7 살때 조택 부관하던 분이 우리 공병 국장 아니에요. 박종선 국장. 국장 만났는데 국장이 하루는 벼락이 나오면 입원하러 왔다가 예멘 간다는 소리는 들었단 말이야. 공병국에서 예멘 나간다는 나간다 소리 들었는데, 야, 공병국이 예멘 외국에 간대. 근데 그때 외국에 나가는 걸 그렇게, 그건 뭐 남의 땅에 가네. 다 1인 감점이 됐다고요. 하는 거. 힘들게 내 편이냐고 떨어져가지고, 아이도 떨어져가지고, 뭐라 내가 갔나? 이랬는데, 돈. 달러 준다는 소리에, 아니다. 한번 가보자. 야, 외국 땅이 뭐 빨간지 어디든지 한번 가보자. 이래서, 국장 동지. 나 지금 가겠습니다. 좋아, 달라줘. 뒤돌아. 달라져. 갔다 올 때게 그 러시아에 들면서 이거 숨기해주고 지진판이 그건 하나 겨울아 국장이 중장이 나한테 이제 호물이 없을까나 그만이래요. 그러니까 지진판 지진판인데 전기 지진판 그때 한창 이게 이름 난 거요. 러시아 지진판이 그게 그 간부들이랑 뭐해서 뭐 직권하면서 이제 돼지고기 배추 삶아두고 뭐술 안주 크게 먹는 것들라고. 예, 그러니까
집 가다 거기서 대열 부장한테 전화하더라고. 대열 부장, 네. 여기 병원 화실장 예면 보내자. 예! 국장이 말하고 어디라고. 이달래를 해서 보내야 돼. 그래서 예면에 간다고 이제 수속을 해요. 예. 네. 자, 이거 꿈 같은 일이더라고. 네, 꿈 같은 일. 가갔나? 예면이라는 게 어디야? 그래서 지도를 그때 찾아봤다고. 네. 아, 지도 보니까 나 여기서 비행기 타고 놓게 간대. 순환병장, 그러면 모스크바 갔다가, 네. 모스크바 몇 시간 간대. 뭐, 9시간이래, 비행기.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애국으로의 애국나라 고쳤다가 홍해 건너 가야 북부 예멘이란 말이야. 이야 세상에 저 이거 한 번 다 가보나요 이거. 아 그다음엔 어떤 날 아들끼리 뭐 해가지고 별난 소리들 다 하죠. 이야 이거 이 우리 뭐 이거 잘하자야 충실하자 뭐 아주 그때 신임 충실해. 김일성이가 이렇게 해서 우리 공병국 보내는 게 얼마나 이게 그 대단한 거예요. 가고 우린 고맙고 외국도 가보고 외국이를 간다고 이렇게 비준했는데 야 이게 참 이거 좋다야 이 하고서 그냥 수석을 하면 뭐 조건 사진 찍고 왕 해가지고 뭐 시티가 나와밖에 없죠. 지금 외국 간다는 게 참 달러를 지는데 그때 달러 바람 집에 들어와서 그 우리 초보고 집에 와서 아들 보러 야 나 외국에 가. 수령님 배를 우리 외국에 가. 뭐, 이야, 우리 학생들이 조그만 것들이. 에. 아버지, 예명가 외국에 간대. 자, 그때 이게, 외국에 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내가 이해가 가는 게, 그때는 외국에 휴지 주술 나가도 외국 간다. 거기에 중점을 다 두기 때문에. 그럼요. 평양 사람들도 누구네 집에 외국 갔다 걔가 가서 무슨 일 하는지 몰라. 그래도 덮어놓고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했다고죠. 너무 부러워했어요. 외국에 비행기 타고 왔다 하면 높아 보여. 높아 보이지. 아, 그 다음엔 요건을 한다. 그 다음엔 그 증명서를 해주면 보통강 있는 외국 여행자 상점에 가서 아, 양복 옷을, 다 맞춰. 양복 다 맞춰서 입고 와이셔츠 주고 그러면 수건, 칫솔 뭐 다 이렇게 해주고 트렁크까지 딱 주잖아요. 딱 주고 그 다음에 절대 생활에서 술 많이 먹지 말고 싸마지 말고 싸마다 사고 나면 안 되잖아. 강습받지요. 절대 정치적 오긋나는 말은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떠나요. 네. 떠날 때에 전화기에 차들 타고 닭고기도 삶고 계란에 해가지고 준비 잔뜩 해가지고 근데 뭐 그러더라고. 비행기 식사가 멋있다는 거예요. 12시에 다 모여서 출석 굽고 순환 비행장 밤에 나가서 새도 뭐 잠이 뭐 오지 않더라고. 아 비행기 타고 떠나는데 나라 밖을 나가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아, 그래서 그러면 순환 비행장 아침이 됐는데 7시에 수속도 하고 뭐라고 가족들도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선 그저 떠난다고 해서 인사도 하고 세관 검열을 마치고 2층 올라가더라고. 순환 비행장 또 그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 비행장으로 내려가더라고. 내려갔는데 뭐 가족은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야 이거 태어나서 내가 거의 마흔 몇 살 때인데, 비행기자 타보는 아야.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서 날아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하바롭스크 내리고, 또 두 시간 날고 옴스크 내리고, 또 가다 노보시비르 내리고, 노보시비르 또 내리고 다섯 번 만에 모스크바 비행장으로 들어갔는데, 자 세상에 태어나서 비행장이란 거 그렇게 크고 장엄한 거 처음 봤다고. 에 사이즈 종주국이었으니까 소련 모스크바 비행장은 엄청 크죠. 그때 컸죠. 근데 그때 처음으로 본 모스크바 비행장은 나의 기억에서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클 수가 없겠지요. 그 왜? 아니 북한에서 군복 입고 그저 김일성의 말에 땅굴에 들어가서 땅 파고 노예로 살던 게 아니에요. 노예인 줄 모르고 우리가 우리 노예인 줄도 몰랐어요. 외국에 나가 보니까나 내가 노예였구나. 이때 정치에 철이 들더라고. 그때 그러면 예멘에 갔을 때에 예멘에 착 내려서 비행장에 내렸는데 예멘은 강내가 익을 때더라. 비행기 내려가지고 그 지금 승용차들 왕거 타고서 쫙 비행장 나섰는데 여기다가 영어로 아랍어로 그래서 내가 통역 뽑고 이건 미라고 써서 하니까 아 영어로 만민이 평등하라. 야 만민이 평등하라. 자 글자에 딴 써 이 영어로 썼는데 크게 쓰면 짧게 자 필체도 멋있게 쓰시오. 그때 그걸 보고 야
만민이 평등하라. 계속 그걸 외우면서 100km를 들어왔다고. 아, 세상이 이렇게 된 건 난 아직도 모르고 살았구나. 하고 쫙 들어오면서 거기에 우리 들어 나온 사람들이 펩시를 주더라고. 미국 꼬카콜라. 김정일이 신임과 배려로 예멘에 갔던 우리 최 선생님을 비롯한 북한의 건설자들의 몸값은 어땠는가? 우리 몸값은 예멘에 갔을 때에 러임은 줬어요. 우리 한 달에 200달러 줬어요. 200달러. 그게 몇 년도입니까? 89년도 갔으니까. 예, 1989년. 예멘에 갔는데 한국 그때 요원들이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상점에 들어가면 물이 다 익은 것들이 그때 요원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앙당 강연회 할 때 요것을 해야 되겠구만. 최종 3세계에 나갈 때에 다 수석이 끝난 다음 지금 평양 황금벌룡에 있는 대외 반탄전랑관에 꼭 가는 게 러시아사 간 사람들은 못 가. 그건 외국에 가는 걸로 안 채. 딱 3세계 나갈 때만 황벌룡 뒤에 반탄전랑관을 관람시키고 주황당 지도원이 와서 아랍나라 담당 하면서 멸하기나 하면 당신들 말이야 예멘에 가서 여자가 없다고 해서 이 여자 이렇게 보면 1분 지나면 우리 보고 블루스 까레 까레 코리아 코리아라 코리아 코리아 블루스 돈 달라 긴다고 왜 쳐다봤다 그래서 눈여기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저게 3세계만 갈 때게 결합시키는 3세계. 그건 이제 그리고 이제 중앙당 지도원이 길면서 뭘 말하나 한국 알리무 요원들이 와 있다게 돼서 3명씩 딱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3명씩 나가야 돼. 놀래감. 전학에 3시면 우리 5회 일 끝나고 버전 보고 나갔다 왔다고 말하면 초상장 달라진다고. 무조건 달라. 달라. 너의 딱지를 무조건 달라. 김일성 너의 딱지. 돈을 줘 버전. 그 재정 지도나 계속 있던 돈을 줘. 왜? 나갔다가 예멘 거지들이 명찰표 가지고 있는 거지가 돈 달라주면 1원을 줘야 돼. 예멘 거지. 국가가 예멘 거지. 인정한 거지. 그러면서 초상장을 꼭 달고 나가라. 그러면서 돈을 한 사람당 5리알씩 줘. 딱 같이 댕겨야 돼. 그때 납치한다 그랬다고. 남조선이 납치한다. 그렇고 그렇게 선전해. 그렇게 납치한다고 그랬는데 납치를 안 하더라고. 납치 좀 당했으면 좋겠는데. 납치 당해서 이렇게 왔으면 글쎄 얼마나 그때 일찍이 왔겠어. 난 강연에서 납치한다. 조상 입장 달라. 소식 다니라. 여기 변절자가 그래. 있다는 말이야. 변절자 무조건 나와요. 나온다고. 그래서 야단이라고. 근데 우리 이렇게 얀돈 있었어요. 난 여자 상종 가보려고 야네 뭘 지금 산다고 향수. 그래서 난 또 나와서 얘 입장에 가보자고 나오는데 그 앞에 있던 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나는 또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에서 왔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죠? 순간에 야돌 이제 또 나오면 야단이라고. 그래서 안 돼요 말하면 가라요. 내가 그랬다고. 우리 김재니가 나이 난 또 사회 안 좋으면서 올리는데 이거 다른 훈련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안 돼요. 우리 말하면 복잡하다. 복잡하긴 뭘 복잡해요. 그래서 하나만 물어보자 그래. 북한에서 노동자들 돈 이거 해외 났을 때 얼마 줘요? 그래서 그 물어보지 말라는데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나 교대 몇 달러 여기 말하자면 이렇게 준다면 아는만 뭐. 내가 그러면 다시 이랬다고. 우리 3천 달러 준다고. 아니에요. 거짓말했구나. 거짓말 그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김일성이 얼굴 위신 때문에. 위신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이렇게 만나면 당신들 만나면 체조 받아요. 또 말하려고 기더라고. 그런데 야돌이 나오더라고. 북한 아이돌. 이것들이 이제 가서 또 멸하기 모른다고. 아이 큰일 나지. 그래서 내가 찍어 갑니다. 이랬다고. 야 이거 안전기업표야. 탁 이러면 이거 안전기업표야. 피하자고. 딱 야돌이만 듣는다고. 우리 일할 때. 일하는 감독이 쿠웨이트 사람이 또 와. 쿠웨이트? 예멘은 일할 줄도 모른다고. 거기는 시발이나 팔아먹으면 되니까. 이 땅바닥을 돈을 달러를 가랑잎처럼 짓고 댕기는 나라요. 예멘이 그래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가지고 가가지고 그때 북한하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내가 야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아. 아, 예. 어제 군복 입고 김일소애가 주는 그걸로 만족하게. 이 부스러기를 받아먹으면. 받아먹으면. 그 김일소애가 훈장을 주면 그게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온 육체를 다 바치고. 깡그리 바치고. 바치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내가 이제 세상을 알았구나. 우리 엄마가 외국을 나가 본다는 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 말을 했구나. 뜻이었구나. 우리 엄마가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나님 믿는다. 세계는 예민해. 거기서 알았다. 거기가 가까운 데가 예루살림도 있고 예멘이 이제 무슨 저도야 그거 해. 에. 새벽 다섯 알라 알라요. 예. 예멘 기도가 알라 알라신. 알라 하고서 성경을 말하더라고. 위대한 하나님이요 그거 나오더라고. 통역 보고 이건 멸하기네. 그거 좀 배우자. 그러니까 통역이 이거 배웠다가 갔다가 돌로 가려고 수용소로 간다. 수용소로 간다. 수용소로가 돌로 가요. 예멘에 가서 이자 일하고 세심은 일 끝나요. 자본주의 노동이니까나 요수 시간 노동을 해. 우리처럼 오늘 전례마식으로 뭐 학살하게 돼. 그럼 내가 지금 너무 어떤 때는 바람은 호물어대. 예. 야는 아니라고 딱 늑돌기. 예. 블록 하나 둘 소인 늑돌기 몇 메타 딱 싸고 세심은 딱 들어와요. 예. 몰아가서 돈돌이 깠다. 우린 돈 그 많이 주는 걸로 생각한다. 이것도 나때 먹고 줘도. 그것도 큰 걸로. 그것도 북한을 볼 때는 대단한 거지. 그것도 김일성이 준 것처럼 생각한다고. 김일성이 당에서 줬구나. 내가 권력을 바쳐서 번 돈이라고는 생각 못 하고. 안 한다고. 이거 다 김일성이 준 걸로. 이렇게 모조리로 살았다고. 그저 이 몸은 다 김일성이에서 바쳐야 되는 걸로 알았다고. 그럼 선생님. 예멘에 갔다 들어올 때 달러를 어느 만큼 들고 북한에 들어갔어요? 내가 예멘에서 들어갈 땐 만 달러를 입고 들어갔어. 5년 벌었으니까. 5년인데 나는 이제 후방자군. 아, 거기서 떼먹었겠구나. 이거는 상당한 돈이오. 그때 나로서는. 3천 달러면 외화벌이 회사를 세울 때요, 그때. 고로. 북한에. 긴 거 나는 만 달러를 개지고 이거 들어간 게요. 그때도 이거 큰 건 또 몰라서 그저이 그 돈을 다 띄우진 않았어요? 안 띄웠어. 북한에 살 때 호피 말 들어나 바꿨어. 누룽지 물이 차지 우리는 그거. 아 근데 예멘에 가니까나 이제 코카콜라 주지 들어가거나 우리 북한에 있는 그곳에서 코피를 꺼내놓더라. 코피를 세상에 태어나서 예멘에 가서 오심이 나서 코피라는 거이 아, 처음에 볼까나 쓰더라고. 예. 쓰잖아요. 뒤 사람들 이걸 뭐라고 했는데, 오늘에 와서 보니까나, 온 대한민국은 코피 화가 돼 있어. 미국 이건 세상이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예. 내가 89년도 그, 예멘에 이자 주재하던 시절에, 예. 홍해도 나가요. 라떼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멘 홍해. 예. 여기에서 그 아프리칸산 그 코피, 무역항의 역사 이야기를 듣었다고. 라떼항의 200년 300년이 지난 옛날 이야기란 말이에요. 거기가 바로 그 거기서 라떼항의 그 지명이 오늘 전 세계 젊은이들이 즐기는 코피 라떼라고 하는 라떼가 사오 상품명으로 이게 지금 그 사랑받고 있는 거라고. 거기 예멘의 가수니 코피도 먹어보고. 그래서 내가 오늘 저 김길선 그 평양 만사에서 예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야 자유가 있으니까 요건이 있을까? 그렇죠. 아랍 나라를 갈 때게 예멘을 가서 예멘 홍해도 갈 때 그 커피 라떼 예멘 흔들어 가서이 그 오랜 역사를 추억하면서 커피 마신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꼭 예멘에 갑시다. 네. 예멘, 락원이란 나라요. 우리 갑시다. 네. 이 자유의 나라요. 네. 내 훗날에도 이 우리 요건에 대한 거 말하는데 요건도 버지보라고 소경 시집가도 북한에서 이제 내가 예멘도 가고 러시아 갔는데 소경 시집가도 가요. 요건 뭐 갔다 왔다고 다. 진짜 그래요. 이게 소경 시집가도 가는 거예요. 모든 요건은 단체로 나갈 경우는 본인이 못 봅니다. 네. 집단적으로 제출하는 체제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그래서 우리 최 선생님 오늘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길손 기자님을 만나서 예. 그 우리가 지나온 역사가 연도가 비슷하니까 옛날을 다 끄집어내다가 예. 정말 좋은 것을 꺼내냈어. 예.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